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두 가지 주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텐센트 영상 만들었을 때. 그래서 그 다른 주제가 이 주제였어요. 이 게임 스트리밍 또는 게임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오늘 영상에서 요걸 좀 다뤄볼게요.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은 애플 스토어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를 불허하겠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자기네들 또 스트리밍하는 앱이 있어요. 페이스북 게이밍이라고 해갖고, 그래서 여기도 게임들이 있는데 이것도 앱스토어에 금지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하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야심차게 지금 내놓고 있는 클라우드 게이밍, 클라우드 스트리밍을 9월 15일 날 이제 공식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 iOS는 제외하고 안드로이드에서만 일단은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게이밍도 그 페이스북 게이밍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앱 자체가 원래는 게이머들이 게임하는 걸 스트리밍하는 걸 이제 보는 걸 위주로 하는 건데, 여기에 그 인스턴트 게임을 해갖고 바로 이제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집어넣기로 했는데, 애플에서 그걸 불허를 하면서 이 플레이 부분이 지금 X자가 됐어요. 여기 X자 플레이가 하고 디스커버하고 커넥트만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 자기네 그 지위를 이용해 갖고 그 반독점 부분을 좀 어기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된다. 계속 이 얘기를 이제 공식 보도 자료로 지금 내고 있어요. 이걸 뭐 법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했다가는 자기네들도 앤티트러스트 문제가 또 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식 보도로 애플이 이렇게 우리를 막 저기 차별한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을 좀 볼까요? 애플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iOS 스토어의 policy, 정책이 우리는 모든 소프트웨어, 앱에 대해서는 다 받아갖고 심사를 한다. 그래서 그 심사를 통과해갖고 iOS 플랫폼에 들어오는 건 전혀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모든 게임들은 그러한 절차를 밟으면 전혀 문제 없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은 이 게임들을 이건 스트리밍을 해야 하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카카오 게임 해갖고 카카오 메신저 옆에 무슨 이렇게 애니팡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집어넣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페이스북의 인스턴트 게임 자체는 그 HTML5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웹 브라우저만 있어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이거를 애플은 불허하겠다. 결국은 여기에 지금 그 들어가지 못하는 게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구글, 그쵸? 구글에 스테디아도 있어요. 스테디아 이것도 클라우드 스트리밍을 하겠다고 야심차게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완전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게이머들이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거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게임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스테디아 관련돼서는 제가 작년 10월인가 11월 초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스테디아는 이거 잘안될 거다, 그 얘기 분명히 했고, 그 반대로 어느 증권사 그때 해외 주식 관련된 세미나에 나왔던 그 전문가는 스테디아가 이제 모든 걸다 바꿀 거다, 성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예, 성공을 아예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엑스 클라우드라는 요거, 그쵸? 이 엑스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로 먼저 제가 봤을 때
성공적으로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엑스클라우드가 뭐냐? 엑스클라우드는 뭐냐면은 뭐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나 어디서든 여기 자기네들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넷플릭스처럼 게임이 보이면 그걸 딱 선택하면 이 스트리밍을 통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좀 멋있어 보이죠? 그쵸? 근데 저는 이제 클라우드 스트리밍, 클라우드 게이밍 관련돼서는 일관되게 이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5G가 성공해야 한다. 이게 전제다. 제가 이 얘기를 두차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트리밍, 게임 스트리밍 관련돼서는 가장 문제가 lag free experience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게임을 하다가 이제 끊기는 현상 있죠? 뭔가 이제 속도가 좀 느려져 갖고 이런 게 래그예요. 그래서 이런 래그가 없는 경험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조건 5G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5G가 없으면은 클라우드 스트리밍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전 계속 그렇게 보고 있고 좀뭐 엑스박스의 엑스클라우드가 이제 9월 15일 날 론칭을 한다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잘 보시면 돼요. 그 런칭할 때 온라인 멀티플레잉 이거는 거의 없는 게임들 위주로 제 생각에는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온라인 멀티플레이가 레그하고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걸 해결 못하면은 이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멀티플레이가 아닌 싱글 게임 이런 거는 뭐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넷플릭스 방식으로 한다면은 내가 A라는 게임을 딱 선택하면은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쭉 어디 기기에 다운 받아갖고 여기서 플레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래요. 보통 이렇게 클라우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기계가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에 뭐, 10기가짜리 게임이다. 그럼 여기에, 대략, 보통은 한, 30% 정도만 받아도, 플레이, 시작,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계산이 나오죠? 30% 다운 받는데, 금방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플레이를 시작을 해도, 플레이 하면서, 나머지, 70%가 다 받아지겠죠. 그러면은, 자, 문제 없이 게임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용자 입장에서도, 뭐, 버퍼링도 없고 굉장히 좋네, 이런 느낌이 날 겁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 멀티플레이는 그게 불가능하다. 왜냐면 실시간으로 상대하고 계속 이제 데이터가 주고받고 해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레그가 있으면은 내가 총을 먼저 쐈는데 그러니까 레그라는 게 뭐냐면은 자 슈팅 게임에서 내가 먼저 총을 쐈는데 내가 죽는 거예요. 상대방이 늦게 쐈어도 왜? 이 레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레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다시 요거 애플로 돌아와서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iOS 그 정책, 자기네들 policy를 따르면 전혀 문제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서는 야 유튜브도 검열 없이 잘 되고 있고 넷플릭스도 하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데 애플이 정책 얘기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게임하고 미디어의 소비가 다르다는 거예요. 경험치에 있어서 게임은 방해받으면 아주 안 좋다. 경험치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미디어는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뭐한2뭐 2에서 한 3기가 정도 되잖아요. 넷플릭스 이런 거에서 쭉 받을 때.
그러면 여기 기기에 여기도 버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쭉 받으면서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치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어차피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애플 아케이드라고 또 게임 구독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쟁 업체들이 들어오는 걸 별로 반기지는 않을 겁니다. 예전에 스포티파이가 애플 앱스토어에 이제 들어갈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플 뮤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제 들어왔죠. 스포티파이가. 근데 이것도 그래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페이스북은 그러고 있어요. 이 페이스북 게이밍 앱 자체가 그냥 아마존의 트위치처럼 게임하는 거 이렇게 보기 위한 스트리밍이다. 스트리밍 앱이다. 이러고는 있는데 애플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스트리밍 앱이면은 뭐하러 이런 걸 넣느냐? 게임 같은 경우를. 트위치도 보면은 이런 그 인스턴트 게임 같은 건 없습니다. 주로 스트리밍이에요, 진짜. 트위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있다는 걸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반독점 엔타이트러스 때문에 지금 뭐 증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10분 활용해갖고 지금 페이스북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애플을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은 이래요. 저는 애플 기기에 이런 엑스클라우드나 스테디아, 뭐 지포스 나우 이런 것도 있어요. 지포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게임 스트리밍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뭐 지포스 나우나 섀도우, 볼텍스 이런 거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서비스들이. 네, 저는 이게 굳이 iOS에 안 들어와도 애플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에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 iOS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뭔가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게 iOS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은 여긴 좀 아쉬울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자기네들 고객이 주로 엑스박스 고객이 미국이 제일 커요, 시장이. 그런데 US 시장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60에서 7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겹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공략을 해야 하는데, 이걸 못하고, 결국은 안드로이드로만 일단은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 파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애플은 아니다. 우린 불허한다. 다만 우리 정책이 있으니까 그 정책에 맞게끔 각 게임별로 애플한테 제출해서 심사를 받고 오케이 받으면은 why not? 그건 얼마든지 iOS 플랫폼에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그 엔타이트러스트 입장에서 애플 말이 맞느냐, 또 이쪽 마이크로소프트 말이 맞느냐. 이게 그 하나의 디베이트가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많습니다. 요런 부분도 있고, 또 틱톡도 좀 있고, 틱톡도 좀잘 되다가 또 갑자기 페이스북이 아니라 트위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루머가 좀또 나왔고, 그래서, 참, 이게, 조용한 날이 없어요. 하여튼 뭐요 부분, 요렇다는 거좀 알고 계세요. 감사합니다.